Yeah. 당신이 나를 뭐라 기억하든 뭐라 생각하든 나란 사람 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대상. 세상과 모든 이 딸린 것들이 내게 아니라 말하지만 그 기만에 괴로워할 때 또 들리네 그의 음성.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건 팩트인 것 같네. 가끔은 그런 정체성에 취해 있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 나의 여호와의 관계를 판단한 다음 기억해 이런 맘은 천사도 당해 심판. 너도 날 향한 비판 충분하거든. 마무러지는 죄로 죄는 죄기에 이미 심한 상태에 놓인 거거든. 향한 시선이 뭐든 내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 어은. 애가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거라는 말씀을 하시두고 난 아직도 붙들고 있어. 잊은 지 좀 됐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왔네. 그는 날 버리지 않아. 비전은 어떻게든 이뤄지기 해. 애언이라 쓰고 청량과 꿈이라 읽는다. 어제보다 능가한 나와 더욱 성숙해지자. 아, 잊지 말아야 할 감사. 누가 날 막아. 신이 함께 하기에 그가 네 못 막아. 너 목말라 거짓된 눈물 속 물을 마시는군. 세상에 희망은 없어도 내 가슴 속 소망은 새겼기에 나의 임무는 명확하지. 다시 성경을 해결책으로 삼아 세상에게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러나 선택은 당신의 몫이니 따를지 말지는 알아서 택하길. 나는 기쁜 소식 가지고 오지. 단순한 치에 넘어 영혼의 가치. 이건 진리니 기회 줄 테니 전하는 것까지가 나의 설명일 뿐. 옥수리로 들려도 이젠 지겹거나 부쾌한 복음. 나의 죄짐 대신 드는 굿뉴스. 네가 보이는 초월적 뷰. 이 세상은 큐.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알게 되겠지. 난 굳이 구했던 그의 자녀니 무지를 택하지 않았지. 거룩한 영혼 내 물을 마시기로 했네. 이 현생에 평생에 순간들을 바쳐서 영생을 택했지만 경계에 머무르지 않기를. 난 오직 여호와를 모시기를. 그게 기본이니 그것이 내 아이덴티티.